말씀이 예술 도전.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군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VR 신세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른들이 VR을 접하시면 어떻게 되실까? 자, 한번 같이 고고싱. 어머니 혹시 그 VR이라는 거 알아? VR이 뭐예요? 저 가만 아버지 났고. 아버지, 아 VR 알아? VR? 이렇게 머리 쓰고 뭐 그딴 거 묻지 마. 일도 할 수 없어. 뭐 보는 거 어? 어머니 아침에.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 안 돼?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VR이라는 세상이 있어. 아, 봐봐. 그럼 뭐 봐봐? 아버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뭐냐 VR이 뭐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설명 좀 해주라고. 뭘 설명을 해? VR 이걸 들고 카메라 찍으면서 어머니가 VR이 뭐예요 그러잖아. 진짜 초등학생. 야 이거 너 상 이거 상해 시바? 보 오빠가 또 만들었어. 이거 이렇게 위험하잖아. 근데 뭐 그래서 짱짱하네. 어? 짱짱하네. 몰라 뭐든지 갖다 붙여. 받침대고 막. 받침대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저게 또 접혀. 아리스김이 한번 나갔다 오면 항상 저렇게 주워가지고 옵니다. 고물상이라 고물상. 아리스김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니 바다, 바다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바다 보면 날마다 본다. 근데 이건 실제 그런 거야. VR 헤드셋을 끼고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을지 눈에 딱 잘 맞춰서 노심초사 걱정이 많은 것 같네요. 눈을 정확하게 보이게 엄마 눈에 잘 맞춰야 돼. 저것들 도대체 뭐 되는겨? 어머니는 쓰자마자 굉장히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노심초사 계속 걱정만 합니다. 뭐 하는데 자기야 지금? 아니 잡고 있잖아. 자기야 조심해. 빼라 그래. 나 잡고 있어. 어머니 즐겨. 어머니 즐겨. 떼지 마. 여자친구는 어머니 쓰러질까봐 계속 잡으라고 하지. 아리스김은 VR의 체험의 강도를 더욱 직접적으로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잡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없다. 어머니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이제야 좀 적응이 되신 것 같군요.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하고 계신 거죠. 이 와중 계속 걱정하는 착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네요. 예, 막사야 그 관용 맞춰야 아버지. 코치 여친님이 매일 같은 눈으로 꼬라보고 있네요. 상금 주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점수 올라가는 거죠. 조심해, 어르신들 지금 큰일 난다. 조심해. 조심해. 코치님은 굉장히 민감해지만 저 두 분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네요. 아니 안 일어선대. 아니 일어나봐. 내가 지금 있잖아. 아버지는 어지럽다고 계속 앉으려 하지만 아들내미는 VR 체험시켜주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네요. 버텨라 그래. 아이 서 아버지 버텨. 버텨 아버지. 나 불지 마라. 아들이 주위 있으니까 버티라고. 이거 안 좋고 말이야. 뭐가 안 좋아? 뒤로 넘어가면 아 내려갈 때 이럴 때는 이 큰 교복 봐. 야 이거 위험하다 야. 야야 빨리 조심해. 잡아.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손가락 나오지. 아버지가 쏴. 손에 잡힌 컨트롤을 통해서 총 쏘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 또한 2차 도전을 하셨네요. 조심해. 어머니 어머니 완전 즐기고 있어 지금. 와 대박이야. 어머니 좀 똑바로 좀 쏴봐봐. 조심해 앞으로 쏠린다. 오
이제 어느 정도 즐기시는 것 같군요. 이제 좀 쏘네. 이제 좀 싸. 잘 싸? 아버지보다 잘하는구만. 아, 저 사람 뭐 안 무섭냐? 진짜 무섭겠다, 무섭겠다, 무섭겠다. 이 정도면 부모님도 VR을 충분히 즐기시는 것 같군요. 나는 다른 데 못 가는데 좋다, 좋다. 이런 느낌이 돼요. 이게 완전히 그것이 맞아. 그래. 응?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응. 여행을 시켜주는 거야. 그렇지, 여행. 여행을 못 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 여행이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한국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보니까 스릴있고 나는 좋아. 너무 좋아? 잘하네. 없어? 은미도 하면서 넘어졌어. 없어. 여친 코치님이 계속 말끝마다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옆에서 잡아주니까. 아버지는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재밌어. 재밌었어? 자, 어머니 말에 참 가슴이 아프다. 왜? 여행을 못 가서 이걸로나마 또 재밌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그전에는 이런 거 안 봤거든. 안 봤는데 요즘은 너무 안에서 수혈해서 살고 또 너무 그 테두리에서만 살아와서 그래. 그런 걸 몰랐죠. 그러면 요즘에 이게 그런 생각을 봐. 물도 무수로 어머니 너무 좋아. 자, 봐봐. 아. 막 이런 걸 풍미나게 자연에 그런 것도 보고 그 그냥 그 타국에 막 있는 거 그런 걸 또 그러니까 예전에 사는 게 갑박해서 눈 뜨면은 일하러 가고 그렇지 잠으면 자고 전혀 관심도 없고 멋지 나랑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간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도 눈에 보이고 자연을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놈을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VR 이게 VR이라고 그래. VR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걸 내가 그것도 있고 쉽게 말로 해서 그것을 더 감각 깊이 들어가는 거지. 아,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계속 일만 하시니까 부모님이 포장마차만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그냥 계속 일만 하셨던 거예요. 자식으로서 그게 얼마나 많이 안타깝습니까? 그럼 여행 가자고 하면 못 가. 왜냐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왜 그냥 그 속사정을 나중에 알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음식을 해산물이나 낙지나 뭐 그런 이제 석화나 그런 것들을 여행을 떠나면 그게 그 이제까지 사놨던 그 40만원에서 50만원치 그 물건들이 다 이제 썩으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살짝 거짓말을 해서 서울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VR을 보내준 결과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VR 있으시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가서 새로운 세상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